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는 이곳. 이곳은 바로 1월 1일에 화재가 일어난 삼부잔의 집입니다. 큰애가 치킨이 이제 차가우니까 대팬 문든다고 식용유로 붓는 과정에서 식용유가 옆으로 좀 퍼졌었나 봐요. 한순간이면 싹 다 타버린 거죠. 붓고 해요. 엄두도 못 내죠. 사단법인 단체를 비롯해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삼부자 집의 복구를 위해 모였는데요. 저희는 주로 취약계층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고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고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이라도 더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보수를 주로 해왔던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봉사를 통해서 삼부자가 이제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각종 도구를 통해 검게 그을린 것들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상황. 치워도 치워도 끊임없이 나오는 불타버린 짐들. 아 힘들어.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기운도 없고 다리도 자꾸 풀리고 허리도 아프고 죽겠어요. 괜찮으세요? 몸은 힘들죠. 돌아왔습니다. 찡그러. 봉사 현장엔 어린아이와 같이 온 봉사자도 볼 수 있었는데요. 피하니까 어때요, 어머니랑? 도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뿌듯해요? 봉사단체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노력에 수원시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관에서도 도움을 드리지만 그거 갖고도 사실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집수리에 나서주시니까 저희가 한결 마음이 놓이고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힘이 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손길이 거쳐간 삼부잔의 집. 과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 뭐가 있었죠? 신발장요. 그쵸. 거기까지 다 막았고 지금 중문까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거실도 지금 거진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 싱크대에 거기만 이제 어떤 기관에서 와서 해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딱 이 자리만 지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싱크대가 들어오면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큰아이 방 보시면 다 끄름에 있었는데 다 페인트 칠하고 샤시하고 전기 코드, 문 등도 바꿨고 그리고 이제 이쪽 여기도 끄름이 되게 많았었잖아, 그죠? 여기 막 유리도 막 되게 달랑달랑했는데 지금 다 교체 다 했고 그리고 등도 교체했고. 여기는 아직 덜 된 건가요? 보일러에서 이제 녹으면서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지금 여기는 장판을 갖다가 깔아줄까 이제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 배관 같은 경우는 다 작업을 했어요. 이제 보일러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어르신 방 여기도 다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등도 안방이니까 조금 밝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작은 아이 방 여기도 다 똑같이 작은 아이 방도 깨끗하게 화장실도 보시면 깨끗하게 타일하고 바닥 타일 등도 다 깨끗이 해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 우리 도배했을 때보다 아마 깨끗하실 거예요. 어머님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돼가지고 진짜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쾌적한 환경에서 조금 잘 사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봉사지만 그냥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어서 힘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다 좋기 때문에 오면은 여기서 힘을 얻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행복한 편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아저씨가 정말 이 집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집이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집 자체가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깨끗이 복구된 삼부잔의 집.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은 곳인 만큼 이곳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